색칠판. 상수의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에다. 상수 AB. 이제부터 그래프예요. 여기까지는 무리수에 대한 식이었고요. 이제부터 그래프, 무리함수에 대해서 문제 푼 거네요. 그래서 Y는 루트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플러스 B. 자, 얘를 평행이동식을 바꾸려면요. 이 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를 묶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Y는 루트 마이너스 2를 묶고요.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그러면 시작점은 뭐다? 1,2. 그러면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자. 얘는 B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요. 대략 1이라는 점에서 B를 모르긴 하고요.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마이너스면 음수를 넣어야지만, 이게 왼쪽 음수를 넣어야지만 이 안에 인수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노란색 여기 있음. 둘다 식에서 y는 루트 a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한다면 여기가 p, q로 이렇게 잡고 또 a가 이것은 a가 0을 잡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일단 모르겠고 B부터 보고 정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 1, B는 그래서 A는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Y가 되는 거죠. Y는 3보다 크다. 그러니까 B는 3이다. 그래서 B는 3. 그래서 2 곱하면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시고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780번이요. 자, 함수의 그래프는요. 얘를 그래프를 x축방으로 a, y축방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자, 평행이동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a로 묶고 나서 x-b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y는 이렇게 돼서 3으로 묶고 x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x 방향으로 a만큼이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 3 x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줘요.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1 플러스 b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이게 뭐와 같아? 아, 아니구나. 거꾸로 하는 거구나. 아, 얘는 다시 y는 루트 3x가 이렇게 간다는 거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네요. 그럼 얘는 x 방향으로 3분의 2만큼 갔고요. 플러스 y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a네. 얘는 b네. b. 둘 더하면